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요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뉴욕 증시 생생한 소식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저는 주말에 긴급한 가족 행사가 있어서 찝찝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는데요. 이제 비행기가 절반 정도만 차이긴 했는데 찝찝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2주간 뭐 아무도 시키진 않았지만 셀프 자가 격리를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한 주가 새롭게 밝았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4%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0.74%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이날에도 좋았어요. 1.6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기술주와 관련된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이두 가지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면서 상승폭을 약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먼저 이 미국 정부 부양책 소식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이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백악관과 공화당이 1조 달러 규모의 이 부양책에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에게 1,2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겨 있고요. 또 제가 이 가장 논란되고 있는 부분이 실업수당 이외에 추가로 그 주는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일주일에 기존의 실업수당 말고 600달러가 매주 추가로 나왔었는데 공화당이 이제는 이거를 600달러를 이렇게 정해놓고 주는 게 아니라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매주 추가 금액을 준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업급여로 인해서 본인 월급보다 더 높은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게 공화당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지 약간 걱정이 된다는 그런 외신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8월에는 어떻게든 어떤 모습으로라도 이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외신을 통해서 전해드릴 기사는 다른 기사인데요. 바로 이 실적 발표를 앞둔 아마존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술주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 아마존이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 주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날 아마존의 주가는 1.54% 상승 마감했고, 또 다른 기술주의 이 긍정적인 분위기도 함께 이끌었는데요. 이 기사를 더 스트리트 외신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mazon price targets raised by analysts ahead of earnings.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애널리스트들, 전략가들이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네, 이런 제목이고요. 네, 기사를 쭉 살펴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회사 실적이 개선됐다고 해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집에 머물게 되면서 많은 쇼핑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시면 기존에 이 3,000달러 목표 주가로 돼 있던 것을 3,28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3,000에서 3,600,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3,050에서 3,500불로 조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 상회, 아웃퍼포먼스 레이팅을 유지했다고 해요. 네, 아마존의 주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무려 65%나 상승했는데요, 여러분. 나스닥 지수가 17% 상승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웨드부시의 마이클 패처라는 이 전문가의 발언을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2분기 상당한 매출이 개선됐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또이 아마존이 이 식료품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 역시 그 주요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밑에 쭉쭉 보시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아마존의 2분기 실적 보시면 이제 주당 순이익이 1달러 42센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812억 달러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목요일 이제 시장이 마감한 후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아마존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나가서 뭘 사기가 찝찝하기 때문에
되게 작은 것도 다 그냥 아마존으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송이 진짜 빨리 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아마존의 배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연간 회원비를 받아서 유료 회원들에게만 배송을 이렇게 빨리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땅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배송이 한국처럼 막 이틀 만에 오고 이러는 게그 표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존 유료 회원, 프라임 회원을 가입을 하면은 진짜 금요일에 시켜도 토요일 아침에 배달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네, 배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료 회원을 신청하면 뭐 아마존 TV 이런 채널 같은 것도 볼수 있는 혜택이 있고 해서 제 주변에도 이게 유료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라임 회원 아닌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거의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이 아마존 유료 회원권을 돈을 주고 구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아마존의 실적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날 이제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의 주가도 1.4% 올랐고요. 넷플릭스 주가 3.16% 올랐고, 애플의 주가도 2.37% 오르면서 이날 또 기술주가 아주 훌륭한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이 밖에 개별 종목으로 모더나가 이 코로나 백신 3차 임상 시험에 처음으로 돌입했다는 소식. 또 여기에 추가로 미국 정부가 이제 모더나에 추가 지원금을 4억 7,200만 달러 지원했다는 소식에 모더나의 주가는 무려 9.15%나 급등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증시가 상승을 하는데도 통상 증시와 반대 방향으로 잘 움직이는 금값이 아주 심상치 않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계속해서 요즘에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날에는 이제 장중에는 무려 1,943불까지 오르면서 계속해서 이제 201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 이금 같은 경우에는 좀 불확실성이 크면 증시는 안 좋겠죠. 그럴 때 안전자산으로 많이 상승을 하는데 요즘에는 증시가 좋아도 금도 계속 같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전문가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뭐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불안감, 또 부양책 기대감 뭐 등등으로 인해서 금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 이것과 관련해서 증시 상황을 요약해주는 그 전문가의 멘트가 있어서 제가 따왔는데요. 네, CNBC 마감 기사에서 살펴봤고요. TD 아메리트레이드의 JJ 키나한 수석 시장 전략가가 한 말입니다. Gold is probably giving us a warning, but the market continues to chug along higher. 네, 금은 아마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네, 키나한 전략가가 평가를 했습니다. 네, 물론 증시는 이날에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 금값 상승폭 심상치 않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고요. 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이제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발표되는 한 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말고도 맥도날드, 파이저, 그리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애플까지 짱짱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잊지 말고 아침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